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가 아니고 제가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저의 코 피어싱 이야기입니다. 일단 코 피어싱은 제가 정말 옛날부터 너무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피어싱 중 하나예요. 가운데 센텀 피어싱 말고 이 사이드에다가 하는 피어싱으로 코에다가 이렇게 링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 정말 옛날부터. 근데 이제 제 주변에 계신 어른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특히 제 남자친구가 정말 정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못하고 있다가 설득에 설득을 통해서 나이가 들고 취업을 해야 되는 때가 오기 전에 해보기로 마음을 먹고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피어싱을 한지딱 4주 됐어요. 한 달. 한달 됐어요. 사실 최근에 살짝 덧이 났어요. 그래서 좀막 아프지는 않은데 살짝 빨갛다고 해야 되나? 부었다고 해야 되나? 네, 좀 그렇게 됐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타투샵에서 피어싱을 해요. 한국처럼 이렇게 귀걸이나 피어싱을 해주는 그런 샵이 아니고 타투샵을 검색하시면 대부분 바디 피어서들이 있어요. 그 타투샵 안에. 그래서 저는 구글맵으로 서치를 했고요. 다양한 타투샵 중에 후기가 좀 많고 별점이 많이 높은데 그 후기의 대부분의 칭찬이 타투가 아닌 좀 청결에 관련된 그런 후기가 많은 샵을 위주로 골랐고요. 근데 제가 고른 샵은 좀 비쌌어요. 많이. 제가 좀 까다롭게 고르다가 너무 좋은 샵을 골라버려가지고. KOY. Oh, is it 192? Okay, for gold. Mm-hmm. 살짝 비싸게 주고 했습니다. 무튼간 제가 어떻게 코 피어싱을 하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쉽다. 비싼데 패스트 가든 결국 뭐라도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왔어. 그리고 엄청 소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다고 막 후기에 써 있어서 이쪽으로 왔어. 내가 이거 피어싱 이거예요. 프로페셔널. 언니 어떻게 할 거예요? Can I just take a video? Is that okay? Like just like I think one of the pictures is like one of these two. To be what honest, is different these two? Like one of them is rose gold and one of them is yellow gold. Probably go for the small one because the bigger you go, it's like higher on your face. Oh, that's why. Okay. Yeah. But isn't it too small? Right? It shows. Does it show? Yeah. It just depends how much you want it to show. Oh right. Yeah. Like if anything, I'd probably the this size, right? Yeah. I'm wearing that one exactly. Like looks different shine, right? The rose gold is more shiny. Yellow's better. For me. I will go with the yellow. The small? Yeah, just stay in like yellow. Here. Yeah. Now?
Excellent. Hurt. Yeah, it's fast. Wear on your hair, like inside your hair. Yes. 어디 코가 보여? 잘 안 보인다, 코. 저는 지금 피어싱을 한 지 정확하게 한 달 정도가 됐고요. 그 사이에 총 두 번 피어싱을 스스로 교체를 했습니다. 원래 처음에 큐빅으로 피어싱을 뚫었고요. 요렇게. 다음 두 번째는 은색깔 볼로 제가 피어싱을 교체를 했어요. 요렇게.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링으로 교체를 한 지는 약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4주 차가 됐고요. 저는 이 링을 최대한 아물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해요. 저의 피어싱을 뚫어주신 피어서가 최소 한 달에서 두 달은 회복을 한 뒤에 링으로 바꿨기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리고 사실 처음에 뚫을 때 꼈던 그 큐빅이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자꾸 구멍 속으로 이렇게 파고든다 그래야 되나? 뭔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의 교체를 통해서 결국에는 지금 링을 끼고 있고요. 저는 링을 낀 상태로 아마 회복을 할 것 같아요. 자꾸 만지니까 어쩔 수 없이 덧이 나더라고요. 이 구멍이 처음에는 아물 때 이렇게 아물면서 딱쟁이가 진다 그래야 되나? 딱쟁이가 지는 과정으로 그 주변에 자꾸 이렇게 각질같이 껍데기가 생겨요. 피부 표피가 이렇게 벗겨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제가 또 그런 거를 못 봐요. 그래서 세수할 때 이렇게 막 띄어내고 집어뜯고 이랬더니 그 부분이 굉장히 빨개지고 쉽게 아물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상처 같은 게 진짜 빨리 아무는 편인데 네, 코는 한 달 정도가 됐는데도 아직 불구스름하게 덧이 나 있는 걸 보니까 피어싱을 했을 때 손 대지 말라고 하면은 진짜 손 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피어서들이 하라는 대로 합시다 우리. 말 안 듣다가 저처럼 덧나요. 빗이 없는 곳에서는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는데 살짝 빗이 생기면 그럼 조금 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딱히 뭐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근데 저는 뚫을 때 정말 하나도 안 아팠고 붓기도 없었고 지금 이틀 된데도 심지어 붓기도 없죠. 안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막아놨어요. 이렇게 침이 있고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동그란 귀걸이 막는 그렇게 생긴 건데 되게 얇게 생긴 동전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이렇게 딱 막아놓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꼽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링이 너무 하고 싶어서 링으로 바꿀 때까지는 그냥 이거 그대로 끼고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너무 누워서 듣나? 저는 지금 피어싱을 한 지 3일, 토요일 했으니까 5일 됐네? 벌써 5일 됐어요. 네, 5일 됐고요. 오늘 사실 피어싱을 바꿨어요. 좀 큰 걸로. 그 전께 이거에 한 반만 했나? 엄청 작았거든요. 요만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일단 너무 안 보이는 답답함이 있었고 그리고 구멍에 자꾸 이렇게 파묻혀서 들어간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화장이나 여기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나오는 살짝의 고름?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지저분해지는데 그걸 세척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볼 자체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그냥 성격이 살짝 제가 급해가지고. 그리고 바꿨기는 데는 별로 안 아팠어요, 사실. 그냥 욱신욱신 정도? 이 볼만 크지,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바의 두께는 사실 원래 이거 전에 처음에 뚫을 때 했던 피어싱보다 좀 얇은 거 꼈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가게. 여기 어제 또 피어싱 바꿨어요. 오늘 아침에. 이번엔 볼로.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큐빅보다. 이렇게 보면 빨개. 눌러서 아프진 않아요. 근데 여기 살짝 진물이 살짝 나. 솔직히 피어싱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아플까봐잖아요. 아플까봐, 그리고 코는 얼굴이니까 흉질까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제 경험을 토대로 느낀 점을 좀 얘기해드리자면, 저는 진짜 안 아팠어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지 좋을까요? 아예 안 아프진 않아요. 당연히 살을 뚫는 거기 때문에 아프긴 아파요. 제가 코 피어싱 뚫는 거에 아픔을 한 10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제가 실제로 느낀 아픔은 한 3 정도? 생각보다 많이 안 아팠어요. 저는 생각보다 많이 안 아파서 굉장히 놀랬고요. 그냥 살짝 욱신욱신 하는 정도? 근데 뭐 그것도 그렇게 막 오래 가진 않았고요. 그냥 살짝 불그스름해지는 기운만 있었지 아픔이 강하진 않았어요. 사실 제가 이 귀에도 피어싱이 몇 개 있는데 귀 피어싱을 할 때보다 훨씬 안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귀 피어싱은 이렇게 잠을 잘 때나 여자분들 막 머리를 넘기실 때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코 피어싱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많이 안 건드리는 부위라서 뭐 코 풀 때? 아니면 화장 지울 때, 화장할 때 그 정도 말고는 그렇게 딱히 코를 건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고, 잘 때도 이렇게 막 코를 바꾸자진 않잖아요. 그래서 크게 막 이렇게 코가 눌려서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코 청소나 코를 푸는 건 어떻게 하시냐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걸 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 청소를 면봉으로 하고요. 코 풀 때는 코를 딱히 안 푸는 것 같아요. 세수할 때 이렇게 물에다가 큰 풀어서 이렇게 닦고 그냥 그렇게 하고 말고, 제가 화장 지울 때가 진짜 여기가 너무 빡빡 닦고 싶은데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사실 큐빅일 때는 이게 이렇게만 문질러도 곧바로 큐빅이 확 빠져버려요. 그게 너무 짜증나서 사실 링으로 바꾼 거예요. 링은 진짜 이렇게 막 문질러도 이게 그렇게 걸리적거리지 않아서 이렇게 빠지는 염려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화장을 지울 때는 브러쉬나 아니면 화장솜에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제품을 묻혀서 이렇게 문지르면서 닦아주시면은 굉장히 잘 닦이고, 그 주변에 있는 피지나 각질도 잘 제거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치는 사실 각기 제각기 만별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일반적으로 하시는 위치보다 살짝 높은 데 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링이 하고 싶었고, 링을 했을 때 빈 공간이 없게 코에 딱 휘댈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피어서분한테 설명을 했고, 그 피어서가 살짝 높은 부분에다가 위치를 잡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어싱을 나중에 이 링으로 교체했을 때도 이렇게 빈 공간 없이 정확하게 코에 딱 맞게 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이렇게 코 피어싱을 한 사람을 볼 때 링을 하면 큐빅보다 링에 살짝 더 거부감이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링 피어싱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살짝 더 거부감이 생기는데, 이 링의 컬러를 금색이나 로즈골드 색깔로 하면은 살짝 피부톤하고 이렇게 좀 어우러지면서 이 링이 융화된다 그래야 되나, 피부랑? 네, 그래서 좀 부담스럽고 너무 과한 느낌이 좀 덜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완전히 코볼에 핏되게 하는 링을 하시고 싶은 부분들에게는 이 구멍의 위치를 살짝 조금 더 위로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독과 관리에 관, 일단 소독약이나 그런 뭐 귀 뚫을 때 쓰는 그런 소독약이나 그런 거를 일체 쓸 필요가 없다고 해요. 코는 그냥 코는 살짝 그 상처 부위를 알코올 같은 걸로 이렇게 면봉에 알코올을 적셔서 이렇게 주변을 닦아주는 그 정도만 해줘도 원래 상처가 촉촉하게 젖어 있으면 쉽게 아물지 않아요. 그래서 좀 드라이하게 냅둬야지 그 부분에 딱지가 생기고 껍질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벗겨지고 새살이 돋고 이러면서 빨리 아물거든요. 특히 코 같은 경우는 이 코의 안쪽이 콧물 때문에 항상 습하게 젖어 있잖아요. 최대한 청결하게 유지하되 좀 드라이할 수 있게, 그리고 많이 건들지 않는 거, 그건 정말 중요한데 제가 진짜 못 지키는 거거든요. 저는 살짝 멍 때릴 때 이렇게 코 피어싱을 이렇게 돌리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안 좋은 버릇이 생길 것만 같은 코 피어싱을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팁. 저는 처음에 피어싱을 큐빅으로 했었어요. 그 심지어 24K 골드로 했고요. 굉장히 비싼 피어싱을 했습니다. 제가 고른 게 골드더라고요. 저는 24K인지 몰랐어요. 아무튼 24K 골드와 타이타늄을 같이 합친 그런 피어싱을 썼고요. 사실 너무 과해 보일까봐 큐빅을 굉장히 작은 걸로 했었어요. 큐빅 알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코 이 피어싱 구멍 안으로 자꾸 박힌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피어싱 구멍에 피어싱이 딱 이렇게 박혀서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피부가 붓다 보니까 이렇게 부으면서 이 피어싱을 자꾸 먹는 거야. 이렇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빼주고 막 또 이렇게 들어가고 빼주고 들어가고 막 이랬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싸리 피어싱의 얇기는 얇대 큐빅은 살짝 조금 알맹이가 있는 걸 해가지고 붙였을 때 티도 날 만큼 나면서 이게 파고들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링 피어싱은 두께는 18g이고요. 너비는 5에서 6mm예요. 5에서 6mm를 하면 이렇게 코에 딱 맞더라고요. 사실 코 피어싱은 얼굴에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게 맞긴 해요. 사실 코 피어싱 같이 얼굴에 이렇게 하는 피어싱 종류는 아무래도 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피어싱을 하게 되신다면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 피어싱이 나한테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는지, 또 내가 질리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보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피어싱을 고민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꼭 되셨길 바라고요. 네, 다음 영상은 어떤 영상을 들고 올진 모르겠지만 제가 멀지 않은 미래에 영상을 또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안녕. I'm sorry.